자, 오늘 확인해 볼 무슨 일이고는 이 정유업계 쪽의 이야기입니다. 정유업계가 아무래도 상반기에 엄청나게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바람에 이 정유업계들이 당연히도 이익이 많아졌고 실적도 좋아졌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과급이라든지 연봉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슈였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 이슈를 봤을 때 사실 기업적인 입장과 그리고 주가적인 측면을 좀 나눠서 봐야 네네, 되지 않을까 그쵸.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기사에 대한 내용은 앞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상반기에 뭐 SOL 같은 경우에만 뭐 상반기 벌써 평균 급여가 1억 원을 넘어섰죠. 네. 뭐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84%가량 증가를 했는데 네. 뭐 호실적이 기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만 국내 정유 사사에 그 발표한 경영 실적을 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상반기에만 영업이익이 약 12조 3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는 이제 아무래도 그 올해 상반기 실적만으로도 연간 기준의 최대 실적을 이미 경신을 한 그런 네. 수치이다 보니까 올해 뭐 2022년도 호실적에 따른 뭐 당연한 이런 수순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역시나 우리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를 좀 보셔야 될 네. 필요가 있는데 주가는 안 갑니다. 근데 그렇죠. 사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내년에 실적이 계속해서 올해보다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성과급을 얼마를 지급을 하든 사실 크게 영향은 그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의 실적이 과연 올해보다 좋을까? 이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는 사실 올해가 가장 피크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전일 기준으로 또 WTI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서부 텍사스유가 86.53달러로 전일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전일 대비했을 때 약 3.2%가량 하락을 했었는데 뭐 이 수치 자체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이전이었던 1월 25일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이고요. 이 말인 즉슨 결국에는 전쟁 이전의 국제유가 가격으로 회귀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정유사의 실적에 굉장히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역시나 정제 마진인데 이 정제 마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 손익분기점을 보는 게 약 4에서 5달러 수준입니다. 그런데 네. 지난 7월 달 이제 넷째 주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이 약 4.4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됐었고 이번 8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6.6달러 수준으로 집계가 된 만큼 사실상 지금 정제 마진의 위치는 거의 손익분기점에 간당간당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내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든 아니면 내년 상반기든 이번 연도에 어떤 또 다른 빅 이슈가 발생하면서 국제유가가 또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네네. 현재 흐름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뭐 정제 마진이 지금보다 더 올라가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금처럼 하향 안정화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뭐 지금 정유사들의 주가 흐름 자체는 지난 뭐 6월에서 7월 정도 고점을 경신한 이후에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정유업계 뭐 SOIL이라든지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 흐름을 차트를 딱 보면은 말씀해주신 그대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꺾이기 시작하니까 이 SOE를 포함한 이 정유업계의 주가도 내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과연 이렇게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가 조금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주가가 좀 가기는 힘들겠다라고 자연스럽게 저희가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유업계 쪽은 일단은 조금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이 된 상황인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을 보고 저희가 어떤 투자 힌트를 얻어야 될까요? 최선호 테마주를 어느 쪽을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LNG 쪽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LNG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역시 뭐 그 국제유가가 강하게 올라갈 때 반대로 이제 약세를 받았던 업종들이 대표적인 화학 업종이라든지 뭐 가스 관련 이런 업종들이었는데 반대로 이제 국제유가가 좀 하락세로 가고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반대로 약했던 그 업종들이 이제 반대로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학 업종도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제가 그 LNG 쪽, 천연가스 쪽을 주목을 해보자는 이유는 크게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 이 셰일혁명으로 인해서 미국의 그 천연가스 생산량이 굉장히 대폭 늘어났던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2008년도부터 사실 국제유가 천연가스의 가격적인 측면
측면에 있어서는 디커플링이 나타났다는 거를 이렇게 옆에 표를 보시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국제유가가 좀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강세는 좀 유발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요인으로는 역시나 러시아와 유럽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 그 천연가스의 강세 기조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러시아가 이제 지난 7월 11일에 전기 보수 명목으로 유럽 쪽으로 향하는 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인 노드 스트림 1을 가동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네. 그로 인해서 유럽에서는 사실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은데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가격 자체는 계속해서 강세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이야 여름철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제 난방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지금이야 난방 수요에 대한 그 급증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지만 미리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럽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서 실제로 그 천연가스를 좀 확대하려는 생산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 알제리 쪽에서의 수입하는 물량도 지금 확대를 시키려는 모습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LNG 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움직임뿐만 아니라 LNG 쪽에 대한 그 수입 물량 자체도 확대하려는 움직임들이 유럽 내에서 꾸준히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국내 LNG 관련 기업들 뭐 LNG 선박을 만드는 기업이라든지 네. 그와 관련된 부자재를 만드는 그런 선박 부품 업체들 이런 것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현재 실적이 이미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다른 기업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은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여러 가지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이 천연가스라든지 아니면 LNG 관련 기업들은 좀 꾸준히 올 하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면은 어떨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LNG나 천연가스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저희가 봐야 될까요? 흐름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뭐 선박 관련 기업들은 워낙 주가가 많이 올랐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52주 신고가도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보다는 저는 그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중에서 우량 기업을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중에서는 첫 번째로 HSD 엔진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목을 해보자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나 이 HSD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 친환경 선박에 들어가는 그런 엔진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LNG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마다 이 HSD 엔진의 그 제품 같은 경우도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주가 자체도 어느 정도 9,000원대를 돌파해주면서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흐름에서 과연 이 HSD 엔진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지난 2021년도 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9,000원 구간이고요. 그리고 올해도 해당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하는 모습들이 몇 차례 이제 나타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 8월 10일경에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실리면서 해당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동안 돌파하지 못하던 이 저항 구간대를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돌파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당 구간은 이제부터는 좀 지지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당 구간, 이 현재 구간이죠. 이 구간만 좀 잘 유지만 해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하반기에는 또 52주 신고가 구간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힘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는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시를 염두에 두시고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볼 기업은 한국카본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 뭐 한국카본도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본행제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사실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품이 본행제인데 이 LNG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나의 어떤 냉장고 역할을 보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본행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서는 한국화본과 동성화인테 이 두 가지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는 한국화본을 좀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재무적인 부분을 고려해볼 때 이 현금성 자산이 한국화본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과거부터 좀 무차입 경영을 하는 기업 중에 하나로 좀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성화인텍도 물론 기술력적인 측면에서는 뛰어난 기업이긴 하지만 재무적인 부분까지 좀 고려해볼 때는 한국화본이
해당 업종, 해당 그 제품을 만든 기업 내에서는 조금 더 좋은 기업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평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가적인 흐름도 HSD 엔진과 좀 동일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화전공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네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주가가 많이 오른 이런 기업들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그렇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인화전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인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물론 주가가 어느 정도 그 7월 중순 저점을 기준으로 약 한 20% 정도 상승은 했지만 이제서야 막 다시 한번 그 장기 추세선 구간을 돌파해준 모습인 만큼 앞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했을 때 좀 상승 탄력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LNG와 천연가스와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종목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 중에서 탑픽으로 좀 골라주실 수 있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물론 이 세 개의 기업 모두 다 좋긴 한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인화전공이 그래도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인화전공 같은 경우에는 선박 엔진에 대한 제조 부품을 또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이번 분기,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약 24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 전년 대비 348%가량 증가를 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7%가량 증가를 한 모습이 이번 2분기에 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전체적인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도 전년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네. 유보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지난해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인화전공의 유보율이 약 4000%가 넘는 유보율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반면에 약 92%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보면은 인화전공의 지금의 주가 흐름 자체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역시나 인화전공의 차트를 보시면은 큰 흐름상에서 주가가 지난 2021년도 고점 구간대가 약 14,000원 구간대입니다. 해당 구간대를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던 상황이었는데 2022년도 들어서 한 차례 돌파에 성공하고 나니까 강한 주가의 상승이 1월경에 한 차례 발생을 했었고요. 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해당 구간을 이탈했다 다시 한번 돌파할 때마다 주가의 상승 탄력을 한 번씩 더 가져왔었습니다. 지금의 구간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14,000원 구간대를 이제서야 막 돌파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조금 더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난 올해 고점 구간대라고 볼 수 있는 약 17,100원 정도까지를 좀 상방으로 열어두시고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구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14,000원 구간대를 이탈하게 되면은 올해 이제 단기 저점 구간을 좀 그 맞닥뜨릴 수 있는 좀 더 열릴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14,000원 구간을 체크하시면서 손절 라인으로 체크하시면서 인화 전공을 이렇게 한번 전략적으로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화 전공의 천연가스 LNG와 관련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인화 전공은 아직 조금 탄력 있게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워낙 기술력도 좋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천연가스 LNG 쪽을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반기에 연말로 갈수록 뭔가 전쟁이 만약 갑자기 끝난다거나 네. 뭔가 러시아 쪽에서의 가스 공급에 관련된 그런 긴장감들이 해소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조금 타격이 있지 않을까도 걱정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선박 관련 기업을 준비를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나 뭐 변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네. 말씀하신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결국에 이 조선 LNG 선박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먼저 수주를 따내고 그 이후에 이 제품이 출하가 됐을 때 실적이 찍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이 대형 선박사들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이미 잘 따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2년, 3년 뒤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선박이 만들어지고 출하가 됐을 때 실적이 반영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 뭐 대형 기업들이 이렇게 잘 나간다 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중소형 기업들도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말씀하신 내용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선박 관련, 조선 관련, LNG 선박 관련 기업들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이제 LNG 쪽은 뭐 그런 상황이다. 앞으로 네. 하반기 쪽으로 좀 괜찮을 수 있을 거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아까 저희가 SOIL 포함해서 이런 정유업계 쪽은 지금 이제 주가가 약간씩 좀 하락 쪽으로 네. 추세가 이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런 상황에서 좀 매수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그렇죠. 관련 정유업계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 오히려 낮은 가격이니까 좀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좀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정유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게 내년 실적이 올해보다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은 네. 여전히 호실적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 말인즉슨 사실 이제 뭐 기업이 실적이 악화되면은 주가가 급락을 하는 거지 어느 정도 실적이 견조한데 상대적으로 올해보다 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적당히 약세 흐름을 가져가 하반 경직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보통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구간은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주가가 올해만큼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의 강한 흐름 정도,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타날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태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정유업계 그리고 LNG 가스 관련 이야기까지 함께 자세하게 나눠봤는데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